아버님이 따님은 쪽으로 살짝만 더요. 아버님? 남자친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럼 남자친구분이 조금만 더요. 이순재, 한때 동안에 귀염둥이란 소리까지 듣던 너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언제 이렇게 늙어버린 거야? 안녕하세요. 네가 뭐해? 내가 몇 살 정도 보이냐? 한 75 정도? 75? 이런 진작님, 73인데 나이보다도 더 들어 보이는 거야, 내가? 근데 왜요? 나가, 나가. 안녕히 계세요. 황 선생이 보기엔 내가 몇 살로 보이요? 제가 보기엔 삼겹살? 아, 옷을 칙칙하게 입으셔서 그렇지 코디만 살짝 바꾸셔도 60대 초반으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황 선생, 지금 시간 있나? 자, 나와보세요. 제일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시면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정말? 야야, 봐라. 나 지금 몇 살로 보이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75 정도 돼 보이신다고. 이건 널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야, 너 나 옷 갈아입은 거 안 보여? 예? 아니, 옷은 그래도 얼굴이 그대로시니까요. 어? 얼굴? 12번까지? 이걸 언제 다 처발로고 앉았어? 잘 맞으려면 이 정도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설명대로 따라하세요. 1번은 스킨. 스킨은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결을 따라서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발라주세요. 4번은 아이크림. 아이크림을 약지에 묻혀서 손에 힘을 빼고 바깥쪽으로 두들기면서 가볍게 발라주세요. 12번은 워터스프레이. 건조할 땐 꼭 뿌려주세요. 예.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아니. 시킬 일보다 나 이제 몇 살로 보여? 예? 그걸 왜 자꾸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아까부터 자꾸 내 얼굴 갖고 그랬으니까 이제 몇 살로 보이냐고. 어? 좀 젊어져 보여? 그대로야? 예, 젊어지셨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마지못해 놓은 것처럼 하냐? 아, 내 얼굴이 그대로로구나. 그런 거야? 그지? 솔직히 말해봐. 그대로지? 그지? 예, 죄송해요. 근데 안 젊어 보이셔도 보기 좋으신데. 일단 12개를 다 쳐다봐도 소용이 없어. 한 번에 몇 년 확 젊어지는 거 없어? 없는 건 아닌데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서. 뭔데? 주사 몇 번이면 진짜 이렇게 됩니까?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사진에 가까운 결과를 얻으신다고 보면 됩니다. 천천히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생각이 뭐고 놔주시오.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주사 맞으시려고? 예. 실려가 아니면 혹시 우리 연세가? 35입니다. 아유, 저는 아니 그 나이 어쩌다가. 이 선생님. 아이, 자옥 씨, 여긴 무슨 일로? 이 때문에 옆에 치과 가는 길인데 선생님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예, 저 여기 아는 사람 있어가지고 만나려고. 이순재님, 보톡스 시술실로 오세요. 보톡스요? 아니, 저 그게요. 할아버님, 보톡스 준비됐습니다. 들어와서 바로 맞으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설마 진짜 보톡스 맞으러 오신 거예요? 예. 어머나 세상에. 아니, 왜요? 네? 자, 혹시 아직도 바꿔가지 청천소녀 같은데 저만 혼자 쭈그려가지고 아버지 취급이나 따오고 자, 혹시 옆에서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제가 선생님이 주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 웃을 때마다 접히는 이 주름들, 연륜이 묻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얼굴을 왜 보톡스 따위로 없애려고 하세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요.
혹시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멋진 주름이 없는 이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아니세요. 선생님. 이 웃음이 그렇게 근사해? 아까는 놀라셨죠? 예, 좀 보톡스 따위를 왜 받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셔서 좀 죄송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좀 있어서. 아까는 모른 척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 다녀봐도 보톡스는 정 원장님이 제일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티 안 나게 빵빵하게 부탁드려요. 먹어봐. 와, 송편이다. 네 콩 뿌리네. 내 건 콩.